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드입니다. 이번에 메이플블리츠 X 클로즈 베타. 네, 2차 클로즈 베타죠. 이번에는 카드 개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개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던전을 플레이하시다 보면은 일반 보상 이런 식으로, 골렘 사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 문양의 오른쪽 일반 보상이 하나씩 존재를 하고요. 루디브룸 같은 경우에는 레고 조각, 오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에오스 조각 크리스탈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어려움 이렇게,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수 제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시 이렇게 얻은 걸로 도감이 들어가셔가지고 얻고 싶은 카드, 예를 들어서 파플러투스로 한다면은 일단 먼저 파플러투스 기본이 되는 카드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정수를 통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하나 더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세 개까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개조에 들어가셔가지고 원하는 카드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왼쪽 상단 위쪽에 상자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재료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비한 골렘의 돌조각 같은 경우에는 골렘의 사원에서 얻을 수 있던 거고요. 저주받은 보석은 따로 뭐 신전에서 얻는 걸로 같아요. 차원의 장난감 블록은 루디브리엄에서, 하늘의 정수는 오르비스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밑에는 각각 설명이 이렇게 밑에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파플라투스 개조 들어가서 원하시는 개조 카드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챔피언, 그 다음에 암흑, 그 다음에 디지털, 이런 식으로 있네요. 먼저 챔피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조를 하면은 이렇게 카드가 생성이 됩니다. 따로 별도의 이펙트는 없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제작하는 걸로 끝이 나네요. 이외에도 그러니까 각 출신지에 따라가지고 개조에 필요하는 아이템들이 다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플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렘의 사원에서 사용하는 이런 아이템을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3만 메소는 중복적으로 들어가고, 이외에 뭐 이런 식으로 다크린리로 같은 경우에는 저주받은 신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렇게 아이템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너 같은 경우에는 오르비스 쪽으로 되어 있네요. 루디브리엄 쪽이 아니라 되게 특이하네요. 뭐 이외에 더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걸러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필터 부분에 개조 카드만 따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골든 팬텀워치라던가 아니면 계량형이라던가 이렇게 뭔가 수식어가 붙은 몬스터들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따로 보셔야 한다는 게 약간 좀 불편하긴 하네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봐야겠죠. 챔피언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걷기, 효과도 한번 보죠. 효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본 파플라투스랑 다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본 파플라투스는 사망시 아군 타워의 체력을 표현할 때 체력으로 변경, 챔피언 파플은 피해볼 때마다 공격력 2배 증가라고 합니다. 암흑은 또 살아있는 동안 모든 몬스터의 동작 정지, 소환은 가능 초당 스스로의 2피해, 사망시 살아있는 동안 사용한 카드를 되게 추가, 이렇게 비슷한 식으로 수식어가 붙은, 그러니까 상향된, 개량된, 개조된, 강화된 이런 수식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벽히 다른 다크라든지 뭐 골든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효과들이 다르고요. 강화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아집니다. 좀 더, 그러니까 체력이나 마나 그리고 공격력 등이 상승한 게 눈에 보이고요. 강화된 팬텀이 특히나 그렇죠. 일반 팬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화되는 좀 더 10 정도가 늘어났네요. 체력이, 그리고 공격력이 2 정도 늘어났는데 비용도 1 정도 늘어났고요. 대신에 효과는 똑같아요. 강화되는 이런 식으로 각각 수식어 붙은 것마다 본인이 원하는 대기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